암은 자연 치유된다 여섯 번째입니다. 유방암인데 수술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이번 당시에 29세 여자분이신데요.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수술하지 않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삼촌께서 항암 치료를 하다가 돌아가셔서 본인은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자연 치유를 하겠다고 결심을 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그 제가 이제 이분한테 한 답은 수술해야 하는 경우에는 종양을 제거하고 자연 치유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또 이분의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자연 치유를 통해서 몸 상태를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오히려 결과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암을 수술해야 되는가, 그 수술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결론적으로 무턱대고 수술부터 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면역 저하가 심한 상황에서 수술을 하면 수술 자체가 이제 우리 몸에 또 내독소를 만들어서 면역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또 재발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큰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 사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분 이제 그 유방암 사례 같은 경우는 29세 여자분으로 젊은 분이었지만 유학 생활을 하는 도중에 굉장히 그 스트레스와 영양 불균형으로 또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또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 결과로 또 암이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더라도 자연 치유를 통해서 면역을 높여서 수술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넉달 정도 이번 치료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체력과 면역력이 크게 개선이 되었고요. 염증 수치가 감소했고 돌처럼 단단하던 종양이 말랑말랑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초음파 검사에서 뭐 5개월 전 검사 결과 사이즈와 비슷하다.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뭐 이런 상태로 수술을 하면 전부 다더 쉽게 수술을 할수 있고 또 수술 결과도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술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수술한 다음에 관리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더라도 암세포는 몸에 남아 있습니다. 수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암 덩어리만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기이기를 하더라도 암세포는 몸에 퍼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암들이죠. 그 상태에서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또 재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수술 후에 재발하는 환자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그 수술하신 의사가, 교수님이 수술은 잘 되었으니까 이전처럼 생활하면 된다. 뭐 그대로 먹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는 이전처럼 또 그렇게 생활하고 시킨 대로 했는데 이게 뭐냐? 결과가 또 이렇게 나왔다. 네, 이런 이제 후회 섞인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더라도 암 세포가 몸에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초기 암은 최소한 2, 3년 동안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3, 4기 암은 5년 이상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재발 전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기준과 관련해서 또 제가 나름대로 또 생각하는 기준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종양 사이즈입니다. 5cm 이상이 될 때는 상당히 자연 치유하는데 부담이 많이 됩니다. 물론 그 이상 되는 경우도 또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들고 자연 치유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대부분의 경우에서 5cm 이상일 경우에 자연 치유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급한 불을 좀 끄고 자연 치유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암과 수술, 자연 치유를 병행 하시고 또 이후에 종양 크기를 줄인 뒤에 또 수술을 하고 또 자연 치유로 또 재발 전이를 막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면 되시겠습니다.